시여 이 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거 저작권에 걸려. 틀었어요? 네. 이거 중요한 거 하고 있잖아. 급한 사람 온다고. 오빠는 아쉬울 게 없어. 오시라고 그래, 알았어. 터치 다 해보는 게 지금 터치 잘 되나 확인해 본 거고, 셋업. 자, 봐봐요. 여기서 끄고 트립을 켰을 때, 트립 넘어왔는데 트립에서 셋업. 셋업에서 이제 BT. BT는 이렇게. 튠 파일로 왔다 갔다 하고, 여기서 BT 누르고 엔터. 여기서 이제 페어. 이미 휴대폰 5대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. 신규 등록하시려면 이미 등록된 폰을 삭제하세요. 삭제를 해보겠습니다. 너무 많네. 셀렉트, 딜리트. 폰 삭제, 폰 번호, 폰 이름 또는 폰 전체 삭제라고 말하세요. 1. 김태희. 2. 갤럭시 S. 빠르고 쓰기 편한 아트라인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2D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듀얼로 보지 말고 일반으로 보고 이제 3D. 건물 상세 지형. 건물 상세로 가겠습니다. 깔끔하고 어머니가 보기 좋게는 이제 2D가 좋지. 2D가 차가 안 보이잖아. 이럴 때는 또 이제 어머니들 보기 편하게 차가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. 지도표 설정 빨간 차. 예, 약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경로 관리. 경로가 없죠. 손님 손님 왔어. USB 주고 반납받지만 줘버려. 오빠 바쁘다고 이해하시라 그래. 예, 뭐 잘 해드렸고요. 깔끔하게 완성해드렸습니다. 완벽하고 하자 없게. 남은 피스는 다 버리겠습니다. 이 차하고 관계없는 피스니까. 차고 날개를 꼽아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단차는 최소화시키고요. 예, 네. 말끔하게 완성해드렸습니다. 깔끔하고. 네. 단차는 최소화시켜드렸어요. 서랍이 살아있다는 거. 좀 칙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, 그럼 왜 그러느냐. 이렇게 끄어서 이제 또. 이렇게 옮겨주면은 또 싹 열린다는 거. 끄트머리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뺐다 껐다 할 수 있게 음악도 핸드폰도 음악 뭐 따로 또 연결할 거 많잖아. 그럼 여기다 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. 8인치로 해드렸고요. 블랙박스는 이제 네.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드렸습니다. 선생님 칼같이 해드렸고 GPS 껴드렸고요. GPS 여기다 또 달아드렸습니다. 네, 띨빵하게 앞에다 다는 거 아니야. 얼빵하게 제발 좀. 아, 짜증나요. CD는 죽는다고 봐야 돼. CD는 죽는다고 봐야 돼. CD는 진짜. CD는 의미가 없더라고. CD 매립하면 죽어요. 진짜 그렇더라고 느낌이. 꽉 차니까 죽어버려. 나온 건 내 운이 좋았던 거고. CD는 죽어요 무조건.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야지. 오늘 이 차고 나오고 손님하고 나오고 궁합이 찰떡궁합이니까 잘 맞은 거예요. 또 보수 아닙니까? 잘해드려야지.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서랍 살려드렸고요. 이제 핸들링 코프스 되게 해드렸고, 마지막으로 샤크를, 애기가 이제 다 컸습니까, 이제? 아니요.
아니요. 어르신 탈. 예, 네, 친구. 아, 동생이 탈해서. 네, 저 어르신이, 예. 소니 카메라 달아드렸습니다. 멋있게. 그거? 아,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. 그거 지금, 이거 안 되면은, 거기다가 면도칼로 긁을 생각이지. 그걸 왜 몰라. 그래, 그거 안 망가져. 기름 뿌리고 긁어버려. 응용을, 사람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. 손님이야, 모른다 치지만, 엔지니어는 다 알아야지. 손님은 몰라도 돼. 손님은 그걸 왜 아냐, 이거를. 남의 일인데. 프론팅 아니야? 괜찮아? 안 해. 아니, 이럴 때는...